지금 전공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과 같은 인성공부나 수련공부도 문제가 있으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직장생활에서의 업무나 가정에서의 업무들은 이들은 재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가 있고 일이 있는데 기존에 잘해왔던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삼아서 둘 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재밌는 일. 우리가 지금 정법이 왜 너무 좋으냐 하면 누가 이만큼 내한테 이해되게 소소히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남편이 이만큼 내한테 소소히 가르쳐줬으면 나는 남편을 받들고 최고 남편이 존경스럽죠. 근데 남편이 요리 안 할게죠. 그래서 뭔가가 뜨름한 겁니다. 사람은 내한테 도움되는 일이 뭐냐면 너를 가르쳐주면서 질량을 높여줄 때 요때 나를 득되게 해준 거예요. 남편은 내한테 뭐를 해줬냐면 돈만 벌어가 세리 갖다 준 거라. 그래 이걸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개돼지 되라고. 좋아할 일 없죠.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바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됐던 거죠. 그래 내가 집에서 지금 어떤 공부를 하는 원리를 알았더라면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너무 갇혀있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만나보니까 나도 이제 사회 나가서 살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사회에서 못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바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매여야 되는 게 아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뒷바라지를 하고 가정이 잘 되도록 해주는 데는 이 사회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가정도 잘 이끌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사회를 모르고 있다면 가정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가정을 잘못되게 이끌어가고 이것이 그 다음에 내한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내가 사회에 많은 사람을 접해야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힘을 주었음에도 가정에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제 요걸 적절히 그죠? 가정을 내가 이렇게 갖고 놨다면 이것도 잘못돼 갖고 있는 것도 내 책임이고 이걸 적절히 그것도 내가 끌어안아야 되고 바깥에 할 일도 이제 눈을 좀 떠야 되고 이래서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같이 병행을 해야지 요걸 내팽개치도 안 되고 요걸 내팽개치도 안 되고 사회를 내팽개쳐도 내가 어려움이 오고 이 어려움은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가정을 내팽개쳐도 밖에서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건 적절히 섞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뭔가를 하기 싫다라는 것은 네가 가정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가정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밖에서 일을 질량 있는 걸 하면서 경제가 일어나면 이 경제를 갖고 질량이 조금 낮은 것들은 누굴 시키면서 그걸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밖에 일도 하고 가정 일도 하는 게 아니고 밖에 일이 질량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 경제라는 힘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집에도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집안일은 누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지혜롭게 같이 다스려가야 그래야 내가 잡일을 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사회에서 못하는 사람이 안 되고 근데 그런 사주들이 있는 거죠.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 너는 병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밖으로 티 나오는 거니까 이걸 지혜롭게 조금 다스려가면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